경향의 이유민 기자입니다. 시즌 1부터 재밌게 잘 봤는데 시즌 1에서 이시연 씨하고 기안84 씨하고 좀 싸우는 장면이 자주 나왔었는데요. 이번 여행에서 뭐 불화나 트러블 같은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요즘에 같이 체육관을 나가요. 스파링을 같이 떼어요, 요즘에.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서로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아, 건강하게 이제는 그니까. 그저 합법적으로 오. 서로의 얼굴을 때릴 수 있고 몸을 두들겨 이렇게 칠 수가 그치, 있으니까 스포츠로서. 예. 네. 그러다 그죠. 보니 화가 없어졌어요, 좀 그런 면에서 되게 그래서 참이 스포츠가 너무 좋은 게 아닌가. 예. 그쵸. 오히려 되게 즐거웠고 저는 제가 걱정했던 거는 덱스 요 친구도 좀 낯을 가리는 친구라 시현 형이 왔을 때아 이거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? 또이형또 어떻게 또 괜히 이렇게 좀 꼰대처럼 행동해서 이거 좀 어려워하면 어떡하지? 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덱스가 저보다 시현 형을 좀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좀 동생을 뺏긴 것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질투심도 좀 느꼈고 오, 그 예. 정도로. 그 정도로 예, 되게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, 시현이 형님이. 예. 네. 그러면 이제 그 대답에 대한 간략한 건 이제 합법적으로 스포츠로 인해 때릴 수 있게 되었다와 그 그러니까 덱스 이제 씨가 스파링을 하게 되니까 네.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걸로 하니까 오해도 더 사라지고. 그렇죠. 같이 이제 땀 예. 흘리면서 예. 네, 하니까. 시즌 2에서 역대급 장면으로 뽑히는 게 인도 갠지스 강물 드신 장면이었잖아요. 혹시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장면이라던가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지. 그곳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좀 인도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인도는 조금 더 종교적이고 그다음에 좀 성스럽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좀 마주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좀더 육체적이고 뭔가 피지컬적이고 이제 몸으로 부딪히고 막 그런 어떤 아프리카 현지 분들의 흥이나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그두 가지가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갠지스 강물을 마시는 장면이 정말 이제 큰 임팩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더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또 이야기하면 좀또 약간 스포일러가 될수 있지만 봐주시면 분명히 그런 장면들 더 재밌고 더 화제가 될 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우리 덱스 씨도 한마디 더 덧붙여볼까요? 뭐 갠지스강에 굳이 비교를 할 필요 없이 지금 듣기만 해도 한 두세 가지가 벌써 떠오르는데요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천운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. 인간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무언가가 따라줘서 그 이상의 장면들이 몇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우주가 도왔다. 거의 그런 느낌인가요? 그렇죠. 예,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도와줬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우리 기현 씨뭐 자꾸 궁시렁궁시렁 되시는데 뭐 어떻게 마이크 대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그 천둥의 신이 왔어요. 네. 오, 천둥이 여기까지. 네, 천둥의 신이 왔다. 예, 좋은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자.